안녕하십니까? 근거중심 의학 채널 민병현 TV의 민병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골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골관절염은 염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환자분들이 일단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면은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좋은 약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그리고 당연히 환자들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좋은 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약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다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뼈나 연골이나 활막에 모두 다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염증에 반응을 하는 것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입니다. 활막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릎이 움직이는데 특히 연골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 안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윤활유를 공급하고 해서 관절이 가장 잘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활막입니다. 그런데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활막이 두터워지고 그러한 활막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절에는 무리가 오게 되겠죠. 더 심각한 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활막이 계속 자라서 꼭 악성 조직처럼 판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판누스가 생기면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먹어서 연골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하는 데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증이라는 게 한자어죠. 불건염의 증세 증입니다. 즉 관절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불꽃처럼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열이 나고 붓고 커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떨어뜨려주는 것이 관절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불을 끄는 것은 소방수가 물을 뿌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절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을 꺼야 됩니다.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불을 끄는 것 대신에 물리치료를 해서 더 주물떡 만지시는 분도 있고 또 아프니까 일단 관절의 주사를 맞든 신경의 주사를 맞든 근육의 주사를 맞든 이런 통증 치료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거기다가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관절을 더욱 성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평상시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소염제입니다. 역시 한자어죠. 사라질소, 불꽃염, 지울제. 불꽃을 사라지게 하는 약입니다. 영어로는 anti-inflammatory drug이죠. inflammation, 염증에 반하는 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진통소염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것도 귀찮아서 진통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약사분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많다고 제가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염진통제입니다. 물론 소염제지만 이것이 소염이 되면은 진통 효과를 당연히 동반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자, 이런 소염제는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골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능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렇게 성나게 되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거 확대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세포입니다. 조직을 이루는 활막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의 기능이 잘못되는 거죠. 이 세포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세포 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핵, DNA 성분을 보호하고 있는 세포막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구성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포는 두 가지의 두 층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질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분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스럼복산, 류코트린 이런 다른 조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연구 잡지에서 소개되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활막이고요. 연골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이 연골과 뼈와 활막에는 많은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세포 중에 대식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은 이 세포들의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관절을 파괴시키고 염증을 계속 진행시키는 그런 나쁜 인자들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에서 염증을 잡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의 손상을 받으면 이런 세포막에 손상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소염제의 작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인지질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을 막는 이런 효소를 블럭하는 그래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염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먹든지 바르든지 혹은 주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관절로 가야지 우리가 소염제를 먹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약은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그 양이 관절에 갈 때까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흡수가 될 때는 이만큼이 흡수가 되더라도 이게 몸에 여러 군데서 번지고 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관절에 가는 양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는 과정에 줄어드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어가는 방향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염제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과와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드립니다. 몸에 들어간 소염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람들한테 복용을 시켜도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독성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약은 효과만 있고 독성이 없는 경우 이런 약이 우리 몸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약의 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우울제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물이 반응이 없는군 즉 효과가 없는군을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고지혈증 치료제나 심혈관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 30% 심하면은 70%까지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골관절염 치료제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안타깝게 몇 퍼센트가 약물 반응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하는 리포트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의 기준으로 볼 때 대개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약을 먹어도 특별한 효과가 없고 부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는 확률이 두 명 먹으면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데는 어떤 약이 반드시 좋은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약을 써보면서 시행착오 써보면서 알아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 소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수백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환자분께서 어떤 약을 나한테 맞는 약인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에서 우습게 좀 표현을 했지만 나한테 맞는 약, 내 짝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병원의 약은 나한테 안 맞아. 이 병원 약은 참 좋은 약을 쓰더라. 이렇게 해버리고 쉽게 단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관절염은 한두 해에 낫고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약을 써야 될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여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방전을 보면 약을 이렇게 쓰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휴대폰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병원도 병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을 직접 갖고 여러분들이 그 약을 보고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간략히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사용하는 소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염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염제가 관절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그 프로세스는 환자들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는 참 많은 약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의사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직접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약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그러면 저런 소염 진통제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